짰다고? 아, 짠 건 아닌데 토크쇼라. 우리 토크쇼라고? 우리 서로 물어보는 토크쇼. 야, 앱텐은 안 짜니? 아, 아니, 짜. 생각한 게 있는데. 아, 좀 현실 가능성이. 아니, 앱텐은 공식적으로 오빠랑 저랑 성의도 해야 돼요. 피할 시간 없으니까 내가 그냥 정해서 해. 월요일 화요일에 일이 너무 몰려가지고. 왜? 하품한 거. 근데 이것도 우는 거 아니지? 네. 여러분한테 연락했어요. 내일 액션 하세요? 아니, 아이템이 있으면 할 거고 없으면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이겠죠. 이제 NFL의 무패팀은 49ers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셨어요. 아니, 나 저 신화에서 김동완 씨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진짜로. 아, 지금 나와 김동완 씨 나와 계시네. 보셨어요? 홍보로? 아, 여기 화면으로 보이는데. 아까 저쪽에 있는 거 아니야? 뒷모습만 보여서 몰랐는데. 아, 스튜디오에서. 아, 제 오랜 팬심. 후배인지 김동완 씨 제일 좋아했었어요. 그래? 네. 그 모범적인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내가 진짜 저 아이돌 진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좋아. 반갑다. 갖고 사인이라도. 사인이라도 좀 바꿔도 되나요? 그래서 잠깐 사인 좀 바꿔야 되나요? 먼저는 김종국 이상형이라거든. 아, 어, 예. 근데. 두 분. 그룹형 그런 어. 거를 좀 안 좋아했던 거 같아요. 그룹. 막 댄스 라이브의 그 그룹형. 어, 그런 거 이렇게 막 그룹. 팬덤이 없었던 건데. 어, 좋아한 팬덤 없는데. 근데 그 왜 좋았냐면 김동완 씨가 약간 1일 연속극 많이 하셨잖아. 알아? 어, 그럼 그거는 진짜 나중 일 아니야? 신화 안 할 때 이제 되게 더 긴데 그 1일 연속극 하시던 시절에. 팬심. 감기요? 아, 맞아. 힘을 내어 미스터 김 좋아했었어. 힘을 내어 미스터 김. 저 재밌었는데. 아, 추억 돋네. 추억이 돋습니다. 쪼후 형 말고요. 신화 김동완 씨요. 아, 네. 저도 감기에 걸렸죠. 저도 코감기에 걸렸습니다. 쪼후 형 아닌데?
아, 저도 지금 머리 아파요. 감기로 인해서. 선배는 원래 감기 안 걸리는 스타일 아니신가요? 몇 년 만에 고감기가 왔네요. 몇 년 만에 왜 감기가 걸렸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둘이 감기가 걸렸죠? 요즘 감기 시즌 아닌가요? 아닌데? 우리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둘만 걸렸지? 왜 걸리셨죠? 뭐라고? 왜 걸리셨어? 환절기니까. 환절기 왜 둘만 걸렸죠? 환절기라서 걸렸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나요? 감기 안 걸리셨나요? 안 걸렸는데? 감기 걸릴 예정이라고.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기운이 좀 있어. 나도 지금 머리 아파. 코감기가. 감기 시즌입니다. 감기라서 그래요. 불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강바람을 많이 쐈다거나. 강바람. 어휴, 왜 감기에 걸려가지고 동시에. 아니에요. 나 진짜 감기. 콧물이 진짜 많이 났어, 어제. 내가 어제 언니한테 영통 왔을 때 받지 못한 이유는 진짜 콧물이 너무 많이 나서 못 받았어. 나한테 언제 영통했니? 나한테 하기 전에. 우리 같이 있었지? 왜 전화 둘 다 안 받아? 안 받았어요? 진짜 정신 아니야. 안 받았어요? 뭐? 왜 안 받았어요? 난 못 받았지. 왜? 몰랐어. 뭐 했는데? 그래놓고 또 내가 오빠 빨리 와 이런 식으로 문자했더니 어. 감기 걸렸대. 모를 어. 리가 있나? 빨리 와. 너도 영통을 먼저 한 거야? 네? 영통을 먼저 한 거 아니잖아. 네. 핸드폰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전화한 걸 몰랐다고요? 그래, 수상해. 수상해. 뭐였어? 아니, 막 자고 그랬어. 어, 왜 갑자기 몰랐다고 하더니 갑자기 잤다고. 아니,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계속 누워있었다니까. 영화 수상해. 틀어놓고. 이분이 더 영화요? 수상해. 넷플릭스. 넷플릭스 무슨 영화요? 어? 말문이 막혔어. 어, 말문. 티내지 말랬지! 장난친 거예요. 아, 웃겨. 아, 너무 웃기네. 아니에요. 전에 정말 코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난 정말 되게 11월 초, 10월 말부터 저는 목도리를 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걸렸어요. 근데 난 왜 걸린지 알 것 같아.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셔서 걸린 것 같아요. 네 집? 네. 누구 집이겠어요? 제 집이죠. 전 청소 때문에 그래요. 늙어서 그렇지 뭐? 선배님한테 하는 말인가 봐요. 늙어서 그렇지 뭐. 난 잘 안 아파. 넌 맨날 아프잖아. 네, 전 좀 자주 아프죠. 면역력 약해져서 그래요. 더 열심히 약을 먹어야겠어. 면역력도 다 유전자야. 감기 걸렸으면서 선배님도. 어쩌다 걸리지. 선배님 다 명상. 홍삼 먹어야겠어. 홍삼 먹자 우리. 왜 우리야? 왜 끌어들여? 아? 홍삼 먹어야 돼. 건강을 위해서. 30대는 홍삼이야. 홍삼 무조건 먹어야 돼. 언니, 샌드위치 맛있었어? 너한테 홍삼 많이 와 있더라. 홍삼이요? 응. 아, 홍삼 좋아해요. 홍삼을 먹어야 건강한 기분이 들어. 그럼 뭐야, 안 건강한데. 아니, 요즘 좀 소홀했어. 이거 저 보내주세요. 약을 좀 소홀했더니 앞으로 더 열심히 아, 이거 좀 먹겠습니다. 내년에 31살입니다. 나 속눈썹 안 뗀 거 알지? 지난주에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그래. 눈 아파, 지금. 솔직히 지금 눈 아파요, 저. 아, 되게 눈이 무거워 보여. 눈이 무거운데 속눈썹 붙이니까 더 무거워. 근데 렌즈 끼잖아요? 렌즈, 투명 렌즈. 눈이 안 보여가지고. 눈 아프겠다. 진짜. 어, 그래서 지금 온몸으로 눈이 피곤해, 지금. 뻑뻑하겠다. 그냥 돼. 안 돼요. 언니 저도 손이 엄청 많아. 지난주 너무 피곤한 모습 보였습니다. 나도 안 갔다. 이거 진짜 좀. 무섭고. 오늘 좀, 아, 안경 쓰고 오라고요? 안경 쓰고 올까 생각도 했는데요. 한 번씩. 한주 때면은
한주 가족끼리 무슨 속눈썹이야. 한주 때면은 한주 붙이고 오고. 이거 한번? 오늘은 1월 1일에 31살이라고 하면 베라에서 뭐 하나 준대. 좋겠다. 베스킨라빈스? 좋겠다 너. 빵이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주는 거.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증명해요? 아이스크림 더 준대. 아이스크림 더 준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좀 내면 아이스크림을 더 준다는 거야? 아니면 공짜로 준다는 거야? 더 준다는 거 같은데. 아이스크림을 더 준다고요? 진짜로? 민초만 준다.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야? 저 여기 홈플러스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거기 남자분 계신데 그분이랑 친한데 그분한테 가서 저 31살이라고 아이스크림 업그레이드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민증? TMI 아니야? 친하다 하면 왜 나와? 그분이 옛날에 작년 오늘 같은 마음에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아주 친절하시거든요. 그런 사이? 그냥 알면 다 친하다고 합니다. 예원이는. 네, 나 친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단골. 베스킨라빈스는 장사를 잘하는 거죠. 장사를 잘하신다고? 어떻게 그분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그렇게 장사... 여기 있네. 최애 아이스크림. 제 최애 아이스크림은 목에다 최애 아이스크림. 그냥 알았는데. 나도 슈팅스타인 거. 외계. 땡! 아니야. 외계. 땡!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어? 이거. 솜사탕. 알아가는 시간이야. 딩동댕! 네. 오빠 1점. 정확한 명을. 잠깐!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잠깐! 딩동댕! 아, 오늘 아이템이 그거야. 빨리 지금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오빠 1점. 빨리 노래 좀 하나 좀 깔아줘. 스텝들의 게스트. 타이틀 외치고 시작해, 빨리. 타이틀까지 하고. 아니. 타이틀이 20분이라서. 어때? 오늘의 인방은? 이렇게. 오늘의 인방은? 아니, 어때, 내 아이디어? 뭐? 스태프들이 맞추는 거. 나와 성재 선배의 마음을. 아, 그래? 괜찮지? 그래? 괜찮지? 선배, 이거 일단 써요. 뭘? 그럼 이거 하나씩 써요, 뭔지. 두 사람 하나씩 하고 지금 이거. 장콕스부터. 1번부터. 1번, 최애 노래. 생각해봐야지. 본인이 답이 없는 거잖아, 지금. 지금 우리가 이거 잠깐만 쓸게. 안 돼, 쓰지 말고. 아, 그랬어, 써. 잠깐만 쓸게. 오빠 빨리 써, 빨리. 1분 가서. 그냥 말로 하면 안 돼? 안 돼, 그냥 간단하게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중간에 바꿀 수도 있잖아. 빨리. 1분 줄게, 1분. 노래 들을까? 응, 노래 좀 듣자. 선배님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나 들을까? 감기 너무 좋다, 오랜만에. 감기. 감기 너무 좋다. 최애 음식. 아, 최애 음식. 여기서 막히네. 저는 요즘. 안 돼, 얘기하지 마. 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마음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말도 못하게. 어떻게 뭐. 맞추는 건 내 마음. 난 지금 무슨 마음 말하려고 한지 알아? 전 요즘 1분에 한 번씩 계속 배가 고파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난 계속 배고프다고. 나 요즘 진짜 계속 배고파요. 최애 음식? 내 최애 음식 있어. 사랑하면 지금 먹고 싶은 거 쓰면 안 되나? 안 돼, 안 돼. 오빠 최애. 이것만 평생 먹어야 돼. 사인 받고 싶다. 사인 받고 아, 나 셀카 찍고 왔는데? 저 카메라에 잡힌 거 화면을 대고 셀카 찍어. 근데 화면 잡힌 거라고? 아니, 저기 카메라에 대고. 아, 카메라에 대고 아, 여기 화면? 우리가 2분 40초 먹어. 뭘 먹지? 아, 빨리 해, 빨리. 한 주 7일쯤에 5일 동안 먹으라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쓰면 되잖아요. 알았어. 그러니까 둘 다 맞춰야 되는 거지. 선재 선배 것도 맞추고. 최애 드라마, 한국 드라마만 되는 거야? 네. 미드는 안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 아니야. 맞아. 뭐? 나 네 예측을 한번 해보자. 나도. 최애 만화랑 최애 만화책은 뭐가 다른 거야? 최애 만화는 애니메이션. 어디 만화책이 있어? 아, 이거 통일하자. 통일하자. 캐릭터. 아, 그럼 5번 빼자. 그래, 5번 빼자. 5번을 빼고 만화책은 만화책이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왜 나 있네. 그럼 두 번이야. 아! 그러니까 두 번이고 5번은 빼, 5번 빼. 최애 과자? 최애 과자? 최애 과자. 아, 내가 진짜.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이랑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최애 배우, 최애 배우? 최애 배우. 최애 배우? 애니메이션 캐릭터? 캐릭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슬램덩크 뭐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좀 진짜 막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들 있잖아요. 최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갈 곳이 아니라 갔다 온 곳이야. 가고 싶은 곳 다 간다. 갔다 온대지. 갔다 온대. 많이 못 가봤어. 근데 보통 한 번 가고 마는지 말지 않나 여행은? 그러니까 많이 못 가봤는데. 정말 여긴 최고 여행지야. 아 여긴 진짜. 돈이 없어서 다시 못 갔지만 정말 좋은 그런 거. 아 나 많이 못 다녀봐서. 그 중에서. 다시 가고 싶은 거? 최애 계절? 최애 취미? 최애 패션? 최애 소지품? 핸드폰 지갑 빼고 꽃 챙기는 거? 소지품 안 챙기는데. 모자? 아 모자? 되는 거야? 되죠. 이거 맞춰버리면 어떡해. 맞춘 거야. 최애 BTU는 뭐야? 이걸 쓰라고? 최애 BTU를? 19, 이건 20은 답변 누나 거부. 솔직히 말해. 답변 거부. 19, 20은 지어 짠 것 같은데. 원래 30은 30답이었는데 줄인 거야. 19, 20 약간 지어 짰어, 이거. 누나. 노래가 끝났네. 기다려야겠다. 잠깐만, 나도. 최애 배우는 한국 드라마, 한국 배우야? 네네네. 그러면 장예원아나 배성자와 적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언니랑 오빠는. 다들 같이 하는 거야? 저요? 저 머리 숱이 있어요. 나 안 썼는데? 이거 난 내 거 쓰고 싶은데. 너 거 써. 아, 넌 네 거 쓰고 있는 거야? 아, 제 거 쓰고 싶어가지고. 너도 맞출게. 아니. 최애 노래? 최애 노래? 최애 노래? 장윤이 무슨 드라마 좋아했지? 최애 배우, 뭐라 그랬지? 한국 배우 만든다고? 네. 남녀 상관없어요. 아. 나 너무 많은데. 아, 내가 장예원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최애 과자? 최애 과자. 바다 코코넛 비스킷. 유도하지 마! 맛동산. 오빠 좋아하는 옛날 과자요. 소라 과자? 건빵? 실로왕이 진짜 건빵 최애 노래? 근데 실로왕을 틀면 이거는 그거잖아. 최애 노래? 최애 노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뭐가 있냐? 노래? 실로안 틀어달래. 틀을까요?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신나는 버전이 아닌 그 실로안 신나는 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나는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신나는 버전이 없어. 어렵다. 은산 그 버전이 아니야. 얘 말인데? 없어요. 성가라서 건빵이네. 내 말 아닌가? 네, 이것밖에 없어. 최애 노래 못 고르겠어. 우리 성가 이런 건 안 넣구나. 끝! 난 역시 항상 일관돼가지고. 최애 노래는 선배님은. 최애 노래. 부르지 마. 최애 노래? 노래? 왜 하는 거예요? 오늘 다 눈물
민물탕도 우리가 너무 몰랐어.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 있어. 장기훈이 운동 뭐 좋아하냐. 연습은 뭐 정보가 부족하네. 영이 좋아하는 운동이 없지. 저 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정답. 뭐? 필라테스. 좋아하진 않아. 자 잠깐 8시부터 시작해. 시작. 시작. 필라테스 매주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뭘 하는 건데? 문제 내요 오빠가. 재성대의 노래는 이러면 아 내 거를 맞추는 거야? 네. 일단 장영은 뭐야? 최애 노래. 넌 왜 가수를 써놨니? 노래를 쓰라니까. 김종국 사랑스러워. 아 아니, 이미 문제도 제대로. 아니 나 노래를 좀 멍청하게 써가지고. 그럼 정답. 가수로 했어. K-1의 오늘부터 1일. 아 땡. 근데 K-1 맞아. 맨 처음에 썼어 K-1이라고. 1원. 오빠는? 아 K-1. 아 근데 여러분 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저는 여자 가수 썼어. 그냥 여자 가수 이름 썼어. 여자 가수?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여자 가수. 레드벨벳 빨간맛. 땡. 여자 가수. 헤이즈. 땡. 정아. 땡. 권진아. 나 권진아 씨 너무 좋아해. 되게 비슷했는데. 어 권진아. 권진아의 무슨 노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다 좋아. 난독증. 권진아 다 좋아. 그럼 이제 오빠 거야. 뭘? 그 와서. 내 거 권진아. 정답. 정답. 나 항상 일관돼. 정답. 그 와서. 자 다음. 역시 최애 동물은 정답. 정답. 강아지. 강아지. 딩동댕동. 선배님 강아지 제일 좋아요? 강아지가 왜 좋아요? 세 가지 이유. 강아지가 왜 좋은지. 그건 나도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네. 강아지는 그냥 좋은 거. 아니 세 가지 이유를 꼭 대야 돼요. 아니. 아 제가 지금 그냥... 뭐 할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대야 돼요. 아 세 가지 이유 대야 돼? 네. 얘기하면 돼? 네. 1. 코가 차가워서. 고양이는 코가 안 차가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가 좋아. 무슨 소리요? 걔가 내는 소리. 아 그르렁. 아 그르렁이 내는 아무 소리든. 소리? 아 그러니까 소리가 좋아. 세 번째. 역시 코에 집착하네. 세 번째. 됐네. 세. 그냥 그 댕댕이 특유의 네. 그 솔직함. 뭐야. 앞발. 앞발이 좋다고요? 어 발 발. 아 앞발 발. 때문에 좋다고. 발이 좋다. 아, 될 게 한 100가지 돼. 그는 3개예요? 대부분 사람들 왜 좋아요? 막 귀여워서 아니면 뭐 막 착해서 이런 거잖아. 이게 그 사람에게 제일 좋아하는 동물과 3가지 이유를 묻잖아. 그러면 심리 테스트 같은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모습을 그린대. 코가 차가워. 코가 소리? 소리에 민감하시잖아요. 소리랑 앞발. 앞발을 좋아하시나? 앞발. 아, 손을 좋아하나 보다. 어, 앞발. 손을 좋아하시나? 손 좋아하세요? 손? 패티시라고. 손이랑 어, 뒷발 아주 다행이다. 아, 손이랑 코랑 귀. 선배님의 포인트 잘 알겠습니다. 뭐가? 신체 부위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부위를 얘기하는 거 아닌데 그냥 이상형의 그런 거. 그래, 그럼 뭐 코가 차가워서 좀 이상해. 이거 은근히 맞다. 은근히 맞다. 진짜로. 나 생각해볼 거야. 어, 은근히 맞아. 생각해봐. 그 다음에 우리의 최애 음식. 이거 어려워. 정답. 소고기 삼겹살. 오. 봐봐. 어. 삼겹살도 맞긴 맞아. 두 개를 써놨어요. 선배님 소고기. 아니야. 아니야? 스쿨푸드. 부대찌개 좋아해. 아니 그냥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족발. 우리가 많이 먹는 거. 발 좋아하니까. 정답 치킨. 고기 아니야. 근데 이거 나랑도 맞아. 평생 이것만 먹어도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해서 골랐어. 정답 커피. 아니 음식은 아니잖아. 음식. 내가 그렇게 난독증 같아. 아 힌트시면 선배님은 국을 썼어. 국이야 국. 어 국이야? 아. 정답 된장국? 땡! 국이야? 정답!
소고기국. 소고기만 좋아하는 줄 알아? 육개장. 만둣국. 정답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아! 나! 정답! 뭐? 미역국! 아! 방금에서 얘기했어. 아~ 역시. 나는 엄마가 미역국을 한 며칠치를 맞아. 해놔도 삼시세끼 먹어도 맛있어. 맞아. 설렁탕 뭐야? 짱이다. 자, 빠이빠이. 다음 최애 드라마. 넌 뭐야? 왜? 내 거 안 맞춰? 삼겹살 상현 하나 더 해야 돼. 아니야. 얘 지금, 얘 지금 먹고 싶은 거 싸놨어.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메뉴인데. 정답. 힌트. 힌트? 해산물 중에 하나 있어. 어? 정답 연어. 연어 제일 싫어해. 오. 정답 새우. 아 새우 좋아해. 근데 아니야. 여기 쓴 거는. 전복. 아니야. 내가 이거를 내가 고3 수험생 그리고 재수할 때 힘들 때마다 이걸 먹으면서 힘을 냈어. 힘들 때마다 해산물 먹어?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요즘도 가끔씩 이거 집에 갈 때 사갖고 들어가. 정답. 김. 아니라고. 연어 아니랬죠? 김을 먹고 힘을 먹고 싶어서. 아니야? 아니라고. 홍게? 홍게. 아, 정답. 갈등기를 좋아해. 근데 아니야? 어, 아니야. 참치. 참치 많이 먹어. 여기 정답 왔어. 어, 왔어? 저... 멸치볶음? 오징어? 해물 비빔소스. 다금바리. 다금바리? 다금바리. 땡. 낙지. 장어. 투움바 파스타. 장어? 땡. 장어도 좋아해. 국어. 전복 맞나? 전복? 전복 아니야. 바다에서 나는 건데 힘이 나는 거.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인턴. 맞춰봐. 좋아. 인턴 친구. 나. 제가 이걸 먹으면서 힘을 냈습니다. 힘이 나는 해산물. 우리 엄마가 이거를 나 임신했을 때 엄마 애기 가졌을 때 이걸 진짜 많이 드셨대. 그래서 좋아해? 붕어빵. 근데 아빠가 싫어해가지고 엄마 혼자 드셨대. 붕어 싸만코. 뭐야. 낙지. 어! 근데 산낙지. 산낙지 진짜 좋아해. 자라탕. 진짜 안 먹어봤다, 우리. 자라탕. 자라탕이 진짜 자라 들어가는 거야? 자라 들어가죠. 이게 뭐라고 막 치니까 기분 좋지? 아, 자라탕이. 이게 뭐라고 막 치니까 기분 좋지? 우리 인턴 친구에게도 기회를 주겠습니다. 야, 너 참해. 인턴 친구도 할 수 있어요. 야. 왜냐면 이 정도로 못 맞추니까, 제작진이. 정답하면 되는 거야? 응. 정답하고 하는 거야, 정답. 다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알아? 허거 썼어, 허거. 허거? 아, 뭐 너가 요즘에 좋아하는 거지. 아니, 나 계속 좋아해. 버거를 안 순간부터 좋아해. 뭐야 이게 진짜 여기서 일관성을 찾지 마. 어. 최애 드라마. 정답. 오빠. 뭐가? 하얀 겁탑. 저 언니 무섭다. 저 하얀 겁탑 사귀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분들 사귀는 다 알아. 거 아니야? 아, 진짜? 오빠 나랑 같이 봤잖아. 사귀는 거. 봤자당 이거 뭐야? 봤자당. 봤자당. 저는 안 돌 셋. 일곱 글자입니다. 일곱 글자? 네. 일곱 글자 드라마? 네. 제가 기준을 정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진짜 여러 번 봤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발리에서 생긴 일. 땡! 미안하다 사랑한... 아니 땡! 아니 그 시점이 좀... 그래 시대가 알려줘. 죽어도 썬덜랜드. 8시쯤? 아 이거는 아 정답! 내 이름은 김삼순. 땡! KBS 드라마입니다. 아... 모르는데? 소리학국집. 근데 막 이게 딱 나왔을 때 엄청 핫하진 않았어. 그렇지만 같은 남자들. 너무 재밌었지. 그 매니아들 아, 사이에서 힘내요 미스터리. 아니야. 아 그 제목이 뭐였다? 한 10시, 11시 때 그때 드라마였어. 11시에서 10시에서 11시. 그들이 사는 세상. 정답! 내가 근데 얘기했잖아. 이거 내가 얘기한 적 있어. 그들이 사는 세상. 재밌었지. 그 사세만 알고 이게 그 사세가 편집실에서 뽀뽀하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다고요. 그래서 나는 편집할 수 없지만 그 장면이 되게 예뻐. 그 사세. 현빈, 송혜교 씨. 그게 뭐야? 방송국 배경이야? 방송국 배경. PD. 드라마 PD. 현빈 좋아했죠. 그 사세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세.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 아... 자. 최희망 책. 정답. 아, 슬램덩크야. 네. 슬램덩크. 왜 슬램덩크 싶어? 아니야? 현빈이 슬램덩크 안 썼는데. 어두운 거예요? 약간 좀 어두워요? 정답. 드라마? H2. 정답. H2. 슬램덩크가 아니라고? 히까리. 러프. 러프. 나 러프 너무 좋아해. 러프가 HT보다는 더 좋지만 나 러프 좋아해. 러프는 다 얘기한 건데 뭐 맞아. 쓰리아이즈.
아니야, 오히려 단순하지. 아, 나 컨닝했어, 사실. 저 언니 너무 무섭다. 삼삼아이즈. 그쵸. 저 언니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난 슬램덩크였어. 오빠 맞췄어. 슬램덩크 최애 캐릭터는? 어, 여자애. 한나? 어, 여자애. 소연이. 소연이. 여자애. 정말 일관성 없고 이상해. 남들이 다 뻔한, 남들이 다 뻔하게 생각할 거니까. 취향에 진심이 없어. 최애 컬러. 정답! 검정. 하얀색. 검정 파랑. 검정. 나 얘기한 거야? 검정. 네. 나 아닌데? 이것도 얘기한 적 있는데? 파랑. 선배님 되게 그리고, 많이 그리고. 얘기했는데? 어, 진짜? 응. 예원 언니 파랑 아니에요? 국방색. 아닌데? 국방색 아니에요? 좋아하는 색 종류이긴 하지만. 우리 인턴 친구 맞춰보세요. 좋아하는 색깔. 선배 좋아하는 색깔. 네이비? 땡. 좋아하는 색이긴 하지만. 최. 저 너만 의지가 강한 것 같아. 네가 이거 짜놓고 네가 맞추게 하고 있는 거야. 의지를 가지라고. 나머지 의지가 하나도 없어 지금. 제작진 왜 이렇게 혼자서 철철철. 아무도 지금 손 안 들고 있는데 혼자서 철철철. 뭐라도 줄 때. 뭐라도 줄 테니까 좀 의지를 갖고 해봐. 혼자 MT 왔어. 그래 열심히 해봐. 분식이 지금 분위기만 맞춰주고 있어. 왜 안 하는 거야? 반찬 열심히 해. 분식에도 왜 그래? 분식이 맞춰주고 있잖아. 기다려봐. 좀 열심히 해. 한풍 줘, 빨리. 어, 이게 되게 아는 분들 많네. 정답! 여러 번 얘기했어. 보라색? 아닌가? 보라색. 비슷. 비슷한데. 어, 자주색. 아니야. 아니야. 남색? 파란색 아니었어? 넌 이걸 아니야. 알고 있었니? 전 알죠, 선배님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랬나? 블랙이 아니야. SBS 블루는 뭐야? 우리 스브스 블루 따로 있나? 버건디. 버건디? 자, 우리 인턴 친구에게 기회를 주겠어요. 보라색과 가까워요. 타노스 핑크? 보라색과 가까워. 아, 타노스색. 뭘 타노스색이야. 보라색이 타노스. 아니 보라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연보라색입니다. 연보라색. 근데 타노스색이네. 이게 무슨 연보라색이야 타노스색이. 누가 타노스색이라고 그러죠? 누가 쿠드를 그렇게 입고 다니실 거구나. 그 연보라색 왜 안 입고 와? 무슨 뭘? 그때 한번 입고 온 그 색깔. 하늘색이. 하늘색. 하늘색. 그 하늘색이잖아. 왜 안 입고 와요? 양키스? 네. 내일 입고 올 거야. 내일 입고 온다고요? 예원 선배 옷 입고 다니나 다 추천해. 파노색이 연보라색인가? 빨리 나 내 최애 컬러 맞춰. 아 그렇구나. 아닌데? 노랑색. 파노색이 연보라인가? 정답 민트. 오빠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아 진짜 피곤하네. 자 최애 운동 가겠습니다. 정답. 배성규의 정답. 뭐? 수영. 수영. 아, 수영 아니야? 본인이 직접 하는 운동. 인턴 친구? 걷기. 걷기? 숨쉬기? 숨쉬기. 좋아하는 비슷. 비슷해. 비슷해. 산책이. 명상? 명상? 명상이랑 너무 안 어울려. 운동은 아니지. 산책. 농? 비슷해, 비슷해. 아,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경보. 경보? 이렇게? 연날리기가 운동이냐? 연날리기 웃긴다. 여러분 조깅, 108배 뭐야? 조깅 아니죠. 등산? 뭐야 사귀지? 등산 우리 같이 했잖아. 아니 전 여친분이긴 하다. 전 여친이야? 언니 케겔 운동 뭐야? 사랑시켜. 언니 소름이다 진짜. 케겔도 미친 거 아니야? 사내연애 다네요네. 다음 최애 캐릭터. 아니 왜 내 거 안 맞추냐고. 아, 그래. 너무 빼먹어. 애써 피하려고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운동. 정답 골프. 아니거든. 분식 예원이를 뭘로 보는 거야? 골프. 뭐 있지? 정답 배드민턴. 아니거든. 요가? 아니야. 그렇게 유연하지 않아요. 힌트 없어 힌트? 힌트? 너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많이 얘기했다고? 응. 나 너무 잘해서 선수하라 그랬어, 초등학생 때. 정답, 사구? 스케이트. 사구? 아니야. 뭐지? 복식호, 이스포츠, 봅슬레이. 봅슬레이 뭐야? 민주화 운동. 뭐? 여우사냥 뭐야, 여우사냥. 정답! 빨리 얘기해, 두 글자야. 재미없어. 두 글자? 어. 구기 종목이야? 어. 눈욕. 아니. 아, 수영!
언니는 수연이라고요? 어,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 그래? 일관성이 없어. 나 수연 진짜 잘해. 그래? 어. 그래요? 진짜 잘해. 진짜. 반대로 들으시면 돼요. 나 진짜 잘하는데 수연. 처음 듣는데잖아 다. 왜? 물에 안 뜰 것 같아. 나 완전 잘 뜨는데. 빨리빨리 가자. 자, 문화 9번. 자. 최애 애니메이션 캐릭터. 네. 오빠, 정답, 버즈. 우디, 우디, 정답, 우디, 우디, 우디. 아, 우디. 쿠키. 우디가 아니라고요? 버즈. 토이 아니야. 아. 토이스토리 아니야? 놀라운데? 디즈니야. 타노스? 타노스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즈니네. 그럼 그 픽사인가? 기억이 안 나. 픽사예요? 어? 아니면 옛날 할아버지. 디즈니야. 어베 있는 할아버지. 뭐? 아! 어베 있는 할아버지. 그게 내 최애 캐릭터라고? 아, 도날드다. 도날드다. 아니야, 나 그게 그게. 누구? 로보트. 로보트가 누구야? 아, 아닌가? 워리, 워리. 워리, 워리. 저 언니 너무 열심히 해서 뭐라도 주고 싶다. 야, 지금 너만 열받아 있어. 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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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피. 쿠피? 너 오빠 진짜 대충 한다. 빨리, 빨리. 세 글자야, 세 글자. 이걸 살려야 돼. 세 글자. 어, 품바? 정답 팀원 아니야 어? 아니야 팀원 어, 정답 나왔어 어 뭐야 아 라이언 킹 삼바 아니 삼바는 뭐야 삼바는 뭐지 삼먹고 무파사 신바 무파사 신바지 아 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니어서 내 건 스킵할게 어 이제 아니 뭔데 너가 뭐가 해줘 나 스누피 그거 애니메이션 캐릭터지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지 어 볼 수 있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최애 과자 오뜨 아니 아니야, 그건 있어서 먹은 거야. 그때 막 갖고 온 거 뭐지? 그게 오뜨야, 그게 오뜨. 훔치다니. 오빠 건빵. 말은. 어? 건빵. 포카칩. 바다 코코넛은. 날 보면서 포카칩이라 했는데. 날 보면서 포카칩이라 했는데, 포카칩. 우리 사시야? 나 나한테 한 줄 알았어. 나 감자칩 모두. 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 있어. 나는 이거를 박스로 사서 먹을 정도야. 베베. 베베 너무 좋아했어. 참고로 본 적이 좋아해. 없어. 아, 우리 집에서 박스로 사는 거. 계란 과자. 아니. 비스킷이야 뭐 과자요. 과자요, 과자. 매워, 매워. 매워? 어. 정답 짱구. 신당동 떡볶이. 땡, 땡. 짱구가 뭐가 매워? 짱구, 짱구 맵지 않아? 우리 인턴 친구 매운 거. 스윙치. 아니야, 근데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아하실 걸? 매운데? 어. 매운 새우. 아 정답! 매운 새우깡. 나 그냥 새우깡 싫어하고 매운 새우깡 좋아해. 매운 새우깡. 뭐야 선배님 최애 아이스크림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은데요? 그치. 네. 어? 이거 알아? 근데 이건 진짜야. 알아? 체리주빌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베스킨라빈스 아니야. 그럼. 약간 좀 올드한 걸 좋아하실 것 같아. 응? 어 맞아 맞아. 비비비. 메가톤. 비비비. 어 메가톤 너무 메가톤. 오빠 나랑 메가톤 요즘 있나? 메가톤 있어요. 네. 네. 아니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도 메가톤 좋아해. 메가톤은 너무 찐득찐득해. 그리고 나 그거 좋아해. 빙빙. 어. 난 여름에 빙빙이 잘 안 팔아서 파는 데 있으면 10개씩 사. 잘 안 팔어. 곳곳에. 언니 빙빙이에요? 팥빙수 아니야 얘는? 어 그런 거지. 보석 오빠 누구야? 빙빙은 빙빙 진짜 맛있어. 수박 맛봐. 저 요즘도 나와요? 빙빙? 요즘도 나와요? 그렇게 그 슈퍼에서 파는 게 아니야. 요즘 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슈퍼에서 이거 완전 완전 힙하지. 정답 큐빅스 큐빅스. 뭐야 큐빅스. 아니 그거 뭐지 까불이 같은. 어디 가서 사야 돼. 까불이 이런 거 있잖아. 어디 따로 가서 사야 돼. 그 뭐지? 엑설런트. 아 엑설런트 너무 맛있지. 선배님 우리 집에서 슈퍼에 사오시고. 팔잖아. 슈퍼에 팔아 엑설런트. 엑설런트 좋아하지. 사실 엑설런트 쓰다가. 깐돌이. 아니야. 깐돌이 언제적 깐돌이죠? 아니 뭐지? 오 간다. 셀렉션 셀렉션 맞잖아. 이분들이 썼는지를 몰랐네. 안 쓰셨어? 아 클레도르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좋았나 봐. 셀렉션도 좋아. 옛날 아이스크림. 장충동. 왕족발보쌈.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여기 뭐야 이렇게 아이스크림 파는 거고 저기 제과점에서 파는 거 있어. 어 비슷해 다 왔어 다 왔어. 그거 있어. 그래서 그거 다 어디 왔어. 가면 사 태극당 가면 사갖고 온대. 어 다 왔어 다 그렇지. 왔어. 다 왔어. 태극당 가서 맨날 그거 사와. 그렇지. 다 왔어. 그럼 이거 뭐라 그래. 아이스케키 아이스케키도 좋아합니다만 알지 장충동에 모나카 모나카 아이스크림이요? 어 완전 아이스크림이지 식당 가서 이만큼 사와본다 모나카 식당 모나카 그거 우리 집에 박스로 있어 지금도? 응 얼음보숭이 얼음보숭이 누구야? 얼음보숭이 얼음보숭이 웃긴다 얼음보숭이 아 모나코 아니고 모나카 그거 진짜 맛있어 자
최애 배우. 넌 뭐야? 난 아까 맞췄잖아. 이상한 나라의 사탕. 최애 배우? 최애 배우. 형제 아니지? 형제. 어, 형제 빼고. 형제가 뭐야? 나? 어, 네. 성우, 아이씨. 성우 오빠 빼고. 형제 오빠 김태리. 아니야. 배성, 아, 형제 아니야. 형제 뺀댔어, 형제 뺀댔어. 여자 쓰셨어. 정답! 전지현! 전지현! 와, 어? 미친. 아, 그냥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쓴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얘기해. 아, 너. 뭐? 정답! 최우식! 맞아? 아니 내가 이거 얘기했나? 내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들하고 마니저 언니가 맨날 겹쳐요.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오, 이 캐릭터 너무 좋다 해서 그 사람 인스타를 들어가 보게 되잖아. 근데 내가 들어갈 때마다 저 마니저 언니가 좋아요 누르게 다 뜨는 거야. 이번에 내가 최우식 인스타그램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마니저 언니가 있었어. 근데 누가 진짜 많이 눌러더라. 내가 인스타 가면 마니저님이 좋아졌으니까 어, 너무 많아. 내가 누구 눌렀지? 아 진짜 많아. 겹쳐. 근데 나 내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 있어. 제가 항상 바뀌니까 취향을 야, 언제 대충 언제쯤이냐면 내가 아나운서 되고 나의 첫 인터뷰 상대였어. 어? 그때쯤. 박해일. 아니야. 그 이분이 비가 막 내린 날에 멀리서 한강에서 이제 걸어 오셨는데 난 진짜 빛이 나더라고. 나 웬만해서 빛이 나지 않았거든. 근데 그 어두운 데서 빛이 나셨어. 어. 한강에서 인터뷰했다고? 아니야. 그래 나도 강동원 선배였어. 비었다고 생각해. 이정재? 아니야. 정우성? 아니야. 정답 조인성? 아니야. 이거 왜 못 맞춰? 나동석? 아니야. 아니야. 말해줄까? 그 시절 아니었어. 말해줄까? 힌트를 줘. 아니야 힌트. 결혼했어 안 했어 이런 걸로? 결혼 안 하셨고 엄청 핫하고 지금도 핫하고 그때도 핫하셨고 그때도 핫하셨고 근데 너무 매너가 좋으셨어. 그럼 내가 이제 인터뷰 상대니까 이제 내 영상을 다 찾아보고 오신 다음에 막 얘기하시고 하셨어. 그때 나 완전 신. 오 디테일한 배우인데? 박서준? 아니야 그때 서준 씨 아니었어. 비친다 그러니까 김광균이냐고. 김광균 선배님이셨죠. 2012년 13년도 거 아니야? 아, 그때 액션 영화로 탁탁탁탁탁탁 나오셨어. 차승우? 막 아니 절벽에서 내려오는 액션하고 이러셨어. 어? 절벽에서? 아! 공유! 아 알았어! 아~ 비친하시더라고요. 공유 배우가 뭘로 내려오셨어? 그때 용의자? 용의자, 용의자. 아~ 액션을 딱 하셔서 이경규. 아유 아깝다. 최애 가수. 최애 가수. 최애 가수. 아 오빠 하나. 맞는 거 아니야?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그 가사는 노래고 가수는 사나. 가수 가수. 사나 하나 아니에요? 로제. 로제. 아니야 좀 약간. 제니 제니. 서태지 서태지와. 그렇지. 와 너무 아시다 무섭다. 아... 오빠 인정. 사나를 땡쳐? 아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네. 사나 없이 사나. 너 뭐? 예원 선배. 레드벨벳.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어렸을 때 KCM. 김동완, 김동완. 잘 계시나? 김동완 씨 아직 안 가셨어. 케이리, 어... 케이리. 아니야, 여자야. 아니야, 여자. 여자? 내가 유일하게 팬덤으로 진짜 좋아, 미친 듯이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좋아했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모았다니까? 아니야, 나 막 카세트, 테이프 막 이런 거 막 다 모았어. 카세트 세대래, 카세트.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 앨범의 수록곡까지 가사를 다 외웠어. 정답, 박정현. 그룹이야, 그룹이었어. 여자 그룹. 여자 그룹? 아, 그룹이야? 아니야, SS 아니야. 핑클! 맞았어! 아~ 왜? 핑클 너무 좋았어. 핑클 너무 좋아했어. 인방울잠이 누구야? 밤새 테이프를 틀어도 티티마. 아, 티티마 되게 좋아한다. 그 다음이 아, 최여행지. 최여행지. 오빠, 이탈리아 피렌체. 우리 같이 갔었잖아. 오빠 난 아, 거기 좋았는데 오빠가 오빠 좋다 아니야? 했잖아. 오빠 좋다 했잖아. 나랑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잖아. 오빠 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우리의 추억을 이렇게 짓밟다니. 너무해. 여행지. 선배 어디에 대해? 나도 두 글자고 선배도 두 글자야. 선배님 정답. 두 글자라고? 어. 오빠 발리. 두 글자야. 발리? 발리 안 가봤어. 니오티아라. 어? 친해지 말랬죠? 왜 안 가기로 했잖아. 거기 가기 싫. 오빠가 거기 안 간다고 해, 했잖아. 싫다 해놓고서. 정말. 정답 뉴욕. 나 뉴욕이야. 됐고 선배님 모르겠어. 아, 잠깐 오빠 맞춰야겠다. 런던. 아. 사내 연애만 두 번이니. 와 사내 연애 킬러네. 선배님 런던. 와 런던? 런던.
그래, 방송 중에도 항상 가지만 항상 최고다. 축구도 좋다고 하셨고. 뉴욕은 최고가 아니었나 봐요. 응? 뉴욕도 최고지. 아니, 뉴욕도 최고였어요. 하지만 풋볼보다는 진짜 풋볼이지. 계룡제라니. 최계절. 최계절. 정답. 선배님, 선배님. 나도 오빠. 뭐? 겨울. 겨울. 어, 맞았어. 겨울. 나는 봄. 어, 맞았어. 네 개 중에 하나인데 뭐. 최취미. 최취미. 오빠, 축구 보기. 그건 직업이지. 예원이 최예원. 예원, 예원. 뭐? 청동, 청동. 어, 맞았어. 어, 나 너무 잘하는데? 코카콜라 어, 먹기 누구야? 어, 정훈이. 어. 코카콜라 먹기 누구야? 취미가 청소야. 어, 어. 취미 레고라고 했는데 아니야? 어, 레고 맞는데 나 그 레고보다 요즘엔 청소를 더 많이. 잠깐만, 오빠는 뭐라고? 아직 어, 집에서 영화 보기. 집에서 영화 보기. 최애 패션. 최애 패션 쉽다. 잠깐만, 이거 쪼는 맛이 없이 그냥 막 맞추고 넘어가는데 지금. 아니, 최애 패션. 모자와 애니메이션 티셔츠. 아니, 돈 주고 안 살 옷. 최애 패션. 내가 맞췄어. 돈 주고 안 살 옷. 그렇게 썼어? 아니. 선배 세 글자 썼는데. 애니메이션 티셔츠. 무슨 애니메이션 티셔츠야. 하드락티. 뭘까 선배님. 후드티. 어, 맞았어. 나이키. 무섭다. 나이키는 뭐야? 나이키. 나는 하이. 난 하이야, 하이. 하이, 너 청바지? 아니야. 어, 아니야? 치마바지? 아니야. 치마바지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하이? 예원 선배. 어. 롱치마. 맞았어. 나 롱치마 입는 거 못 봤는데. 왜? 나 롱치마 많이 입는데. 본 적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선배님 저보고 청담동 어머니 룩이냐고 했었잖아요. 롱치마 입었을 때. 기억 안 나요? 딱 한 번이니까. 뭘 한 번이야. 드문 일이니까 그런 얘기 했겠지. 아니야, 나 많이 있는데 색깔별로. 그래. 오빠는 최애 취미 뭐예요? 응? 최애 취미. 최애 취미 영화 집에서 보는 거.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왜 저거? 그거 어차피 버릴 거잖아. 아, 왜 저거는 거야? 찍어보려고. 알았어. 진짜 의미 없이 낙서하고 있어. 최애 소지품 뭐야? 모자. 아이폰 모자. 선배님 모자래. 모자. 저는 리클로즈. 아, 근데 어, 나 바꿔도 돼? 비슷해. 리클. 아니야, 그거 말고 비슷해. 전 다 핸드크림. 아니야. 선크림. 아니야. 아이라이너. 더 많이. 아니야. 뭐야. 더 많이 한다고? 어. 네가 너 이거 거의 안 쓰지 않니? 파우더. 이거 쓰는데요? 아니야. 최근에 쓰기 시작했지? 뭐냐. 나 이거 맨날 갖고 다니는데? 갖고 다녀? 아이크림. 그러나. 속눈썹. 텀블러. 각질 제거제. 아니야. 아, 텀블러도 갖고 다니긴 하지. 반지. 반지도 갖고 다니죠. 아, 립스틱. 저는 화장할 때, 왜냐면 제가 화장할 줄 모르기 때문에 립스틱만 발라도 그래도 조금 더 생기있어 보이니까 립스틱을 포기할 수 없어. 근데 이거 아니면 향수. 립스틱 향수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 아니에요. 너 내 차 타다에 내 향수. 나 뭘 알아? 나에 대해서 알아요? 네가 내 차 타다에 내 향수 쓰면서 아, 향수는 써봤자 뭐, 그때 뭐였지? 내가 뭐라 그랬지? 내가 그거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할 때 여기 누가 와야 맞지? 아, 내가, 아, 이거. 왜 숨겨? 아, 이거를 여기다가 한다는 거야. 무슨, 여기 와야 맞지. 그래서 나 이렇게 여기나 이렇게. 아, 맞다. 이게 향수가 향이 약해서, 이거 향 약한 건데, 여기다가만 할 때, 여기로 와야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나는 왜 여기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아군이라고 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입니다. 어, 여기 왜 하냐, 이런 거죠. 야, 나 이런 데 하니까. 어, 19, 20까지 왔다. 19, 20? 최애 BTU. 이유는 내 선배가 말하시죠. 아,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 얘기라고 해, 본인 얘기. 제가 얘기한 거. 어, 여기 뿌리면 뭐해, 누가 여기로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한 거예요.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네. 최애 BTU? 역시 대장은 뭐야. 최애 BTU, 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선배님? 선배님은 안 쓰셨어. 뭘? 나도 안 쓰는데. BTU. 이건 누나가 진짜 지었잖아. 이건 그냥 BTU? 구색 맞추기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애코너. 우정의 무대. 아니. 알아요? 나는 어? 우정의 무대. 오, 나 그거 옛날에 다른 방송할 때 들었었는데 우정의 무대. 첫주 금요일에 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우정의 무대야? 내 마음의 화지. 아니에요. 그 전주에 한번 했었어요. 남자랑 남자 친구들이 텔레파시로 문제 맞추는 거. 기억 안 나요? 재밌겠다.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많이 맞췄어? 뭐야?
나도 많이 맞추지 않아? 오빠 많이 맞췄어. 아무래도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전 여친 입장에서 아주 많이 맞추셨기 때문에 박수를 보냅니다. 너 몇 개 맞췄어? 전 여친인 거 확정해주자, 우리. 믿어주자, 이제. 전 여친. 나 말하는 거야? 어. 전 여친. 오빠가 좋다 그랬다. 전 여친. 그럼 전 남친 떠올릴 때 오빠 떠올리는 거야? 언니의 그 상상 속의 전 남친. 이분. 명예 전 여친이야? 명예. 형수로 불러주세요, 이제. 조형수. 형수님으로. 여러분, 제 눈욕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는데? 형수. 언니 전형수야, 이제. 명예형수. 이게 나도 썩 좋지 않아. 근데 너무 많이 맞췄어, 언니. 어쩔 수 없어. 야. 오빠도 많이 맞췄어. 나 많이 맞췄어. 인정. 선배님 것도 많이 맞췄어. 맞아. 조금 이상한 거 맞췄는데? 서태지 아이들을 되게 빨리 맞췄어. 아, 선배님 서태지 아이들. 아, 서태지 아이들 생각하고 있네. 우리 아이템 지루해서 지금 하품하는 거야? 아니, 우리 하품이었어. 어, 계속 울고 있어. 언니 우리 하품했어. 아니, 너무 졸려요, 오늘. 또 사진 찍어놓고 잘 간직할게요. 거짓말하지 마. 우이도 하자. 우이가 자기 것도 해달라 그래. 아니. 우이 최애 노래? 우이 최애 가수 내가 알지. 저 안 누군데? 나도 모르잖아. 나 알아. 까먹었지 이름. 왜 몰라? 맞춰봐. 빨리 맞춰도 돼? 이름 어려워. 맞춰도 되는 거야? 맞춰도 돼. 난 알고 있지. 스트레이 키즈. 맞아. 여러분 스트레이 키즈 좋아해. 방탈대 아이디예요. 나 우이가 밖에서 이렇게 스트레이 키즈. 미래의 슈수가 될 아이디예요 여러분. 나도 맞춰네. 저희가 한번 주말에 원래 생방을 그 전에 한번 할 뻔했었는데 우이가 저 스트레이 키즈 콘서트 가야 돼. 아 그래 그건 우리가 그러면 생방 안 할게. 그건 인정해줘야 돼. 덕질을 응원합니다. 덕질을 응원하죠. 이제 끝이다. 조금 있다가 스트레이트 키즈냐 물어보신 분 있어요. 스트레이트 키즈인가요? 스트레이 키즈. 이름이 어렵죠. 그것까지 걱정해주는 거야? 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알 수 있는 좀 더 게스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잘 맞춰주시길 기대하면서. 또 오빠 생각보다 진짜 많이 맞췄다. 우이는 자기가 못 맞출 거 알고 안 했어. 음식이 D- 며칠이야? 아, 며칠? 25일 남았네요. 그거 맨날 세고 있는 거야, 오빠? 아니, 지금 뺐어요. 아, 진짜? 네, 맞아. 짱인데? 아이고. 입된 날이냐. 새로운 인생. 왜 탄식이냐. 새로운 아니야, 인생. 신랑진. 아, 신랑진. 왜 이건 왜 나와? 아니, 신경이 약간 좀. 여러분 생방 때 보겠습니다. 오늘 뭐지? 오늘 범죄도시 두 번째. 또 범죄도시요? 네, 범죄도시 두 번째. 두 번째 하지 않았나? 아니요. 아니요, 저 지난주 처음이었어요. 자! 안녕! 그럼 앱10은 내일입니다. 내일 할 거예요? 응? 오빠 게임 좀 해요, 그냥. 게임이 제일 해볼게요. 오빠랑 잘 맞는 것 같아. 무슨 게임?